이것이 혹 네가 만든 것이 아니더냐? 예, 마마. 제가 손행사 어른께 선물했던 것이옵니다. 맞구나. 참으로 신기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순간 너의 것이라 절로 알아보았다. 내가 얼마나 널 생각했으면 이걸 딱 알아보았겠느냐? 분명 팔았다 들었는데 어찌 마마께서 이걸 가져오신 것입니까? 분원에 오지 못한 동안 남쪽을 돌아보지 않았겠느냐? 왕자임을 숨기고 외관을 둘러보는 길에 겐조라는 무사를 만났다. 조선 백자에 관심이 많은 자였다. 제 그릇을 사간 사람이 외인이었다는 말씀이옵니까? 안 팔겠다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겨우 이것 하나만 돌려받았다. 조선대와 오시츠 학구조 직구로 우린또 유독고로가 아리마스카. 우리와 난종가 조쿠세츠 죽구따모노 데스. 우리와 조선대 사이고또 이와레테이로 강진대 야멜 세츠메이와 히치오나이 하! 이토 차왕. 거래대 차원농. 어찌 그러느냐?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릇이 아니옵니까? 헌데 이 그릇을 외인이 사갔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신 손행수 어른께서 절 격려하시느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손행수가 죽었단 말이냐? 예, 강도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저에게 사기장이 될 수 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마, 제가 이것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너의 것이니 너에게 돌려줄 참이었다. 고맙습니다, 마마. 정아, 일전에 네가 했던 말 말이다. 예,
문헌의 누군가를 의심하고 증오한다 하였던 그것이 혹시 이낭청이더냐? 마마. 언제부턴가 너를 보면 불안하고 어딘가 위험해 보인다. 무엇 때문인지 뭘 하려 하는지 내가 알면 안 되겠느냐? 그저 사기장이 되려고 하는 조급함에 그리 보인 것뿐입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마마.